보이세요? 보이세요? 첫 번째 줄에 in the symbiotic relationship이라고 있고요. 와! make therefore 있고요. between mother and child라고 있습니다. between mother and child. 아, 눈에 띄는 것은 것이니까 대죠. 대죠. 맨 처음에 소재, 소재. between mother and child. 예시, 예시, 예시. 자, 마지막에 therefore, in, 와. 우리 마지막부터 가야 되겠죠? 미니 지금 거기서부터 가겠습니다. 이제 보면, 깔끔하게. 피부 접촉이라는 것은 아빠도 또한
계획 의도된 거예요. 의도된 의사소통이야. make 하도록 피부를 통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피부 접촉을 누구도 원래 하는 거야? 아빠도 하는 거죠. 아빠도 해야 돼. 엄마만큼 그만큼 massive 거대하고요. 계속적인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여기 이쁜 동그라미 주고 이쁜에 여기서 지라고요. 아닐지라도 야 엄마만큼은 아니라도 아빠도 뭐하냐고 피부 접촉을 한다. 아니 아이들은 피부 접촉 그러나 요즘도 잘 봐야지요. 그러나 나왔으니까 문명화된 사회에서 자 맨 끝에 가니까 디즈 소사이어티가 나오죠. 마지막 문장에 디즈 소사이어티가 그럼 무슨 사회겠어? 문명화된 사회죠. 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사회인데 어떤 사회야? 문명화된 사회가 되는 거죠. 사회의 아이들은
early communication구나. 초기 의사소통의 이런 중요한 수단은 자, 물결죠. It's important cutaneous mean 물결. 이게 위에 뭐야? 그렇지. 이게 skin contact란 말이야. 예전에 초기에 이렇게 피부 접촉을 하던 이런 것이 between father and child. between the child. 3번. 아빠와 아이 사이에 이런 수단, 피부 접촉의 수단이 can to be nullified. 이렇게 말고. nullified. 무효로 만들다. 무효화하다. 효력이 없게 하다. 무효화. 무효화되는 경향이 있다. By this artificial barrier. 1번. 이러한 인공적인 장애물에 의해서 물결친다. This artificial barrier 물결. 이게 뭐야? 옷이죠. 크라우드지. 크라우드지. 보세요. 나와. 원래는 접촉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옷을 더 많이 입기 때문에 자 남자들은 신체 접촉이 있어서 접촉이 없다는 얘기잖아 지금. 옷이 있어가지고 신체로 접촉을 안 해, 여자보다. 어? 여자들은 노출을 원한대잖아. 근데, 남자는 그냥. 자, 보세요. 근데 신체 접촉을 하는 이유는 뭔데요? 공생 관계. 의사소통이잖아, 의사소통. 자, 이게. 의사소통의 수단이잖아, 이게. 예전에, 초기에. 아, 이게 초기 사회지. 사회에서의 의사소통 수단이야. 자, 그럼 문명화된 사회에서 나 이제 연결하면 되지. 아이들은 그 뭐야 이거? 엄마, 아빠, 자 누구랑 의사소통이 잘 돼? 엄마, 아빠 중에서 의사소통 잘 돼, 의사소통 안 돼. 얘 둘 골라. 이 둘 중에 하나. 몇 번? 2번. 갈등 관계를 직면하고. Develop the subject close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 공감대. 동질화. 공감대. 아, 그런 밀접한 공감대를 발전시킨다. With the mother. 누구랑? 엄마랑. 엄마랑 접촉이라고 한다. 네? 엄마랑 의사소통이 잡혀있고 됐나요?